비파 베이직 스트라이프 수트 셋업입니다. 자켓 원 사이즈고요. 그리고 하의는 스몰 미디움으로 여러분 사이즈 들어오실 수가 있고 컬러는 이렇게 그린 믹스 컬러, 원 컬러로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은 딱 보셨을 때 이런 스트라이프가 주는 이런 색감, 그린 컬러의 색감. 멀리서 보셨을 때는 딱 그린만 아마 보이실 건데 제가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여드렸을 때 지금 블랙 바탕에 그린에다가 그린 양옆에 적색깔, 자주색빛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린 컬러가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느낌을 여러분 좀 받아보실 거고요. 자줏빛은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래도 그 자줏빛 때문에 그린 컬러가 좀 보다 입체적이고 화려하게 다가가는 무드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스트라이프의 방향이 저마다 달라요. 카레 부분의 방향, 그리고 바디 부분, 그리고 포켓 부분의 방향까지 완전 다르고 가장 딘트스럽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스타일리시한 아이가 요 디파 스트라이프 수트 셋업이라고 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지금 소재감도 지금 컬러에서도 지금 그린에 자줏빛이 들어가면서 이 배색되는 느낌에서 화려한 느낌이 갔는데 소재에서도 약간 광택이 나는 새틴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촤르르 흘러내리는 이런 광택감에 이런 컬러가 주는 거, 스트라이프의 방향이 각기 달라서 주는 이런 화려함들. 그래서 정말 화려하고 화려하고 화려해서 진짜 딘트스럽다, 스타일리쉬하다 이런 말들 단번에 나오실 것 같고요. 아, 배색 스트라이프 원버튼 싱글 자켓입니다. 테일러드 카라핏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깨 부분에도 패드가 한 요 정도 도톰하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아웃핏이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도 따로 그냥 이렇게 일자로 툭 하고 떨어져 좀 시크한 무드가 여러분 느껴지실 거고 거기서 보이셨을 때 이제서야 보이시죠. 그린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주색이 같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린 컬러를 뽐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의 방향이 지금 대각선, 가로, 세로가 같이 함께 섞여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더 화려합니다. 소재감은 반질반질한 이런 광택스러운 소재감, 새틴스러운 소재감으로 보다 더 화려함과 스타일리쉬함을 더해드렸고 지금 뒤로 싹 갔었을 때 팬츠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가 아니라는 거 총장 97cm에 지금 169cm인 제가 착용했을 때 딱 복숭아뼈까지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핏감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켓도 뒷모습을 좀 디테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뒷부분조차도요. 스트라이프 방향이 지금 세로로 떨어졌다가 대각선 떨어졌다가 가로로 떨어졌다가 심지어 언밸런스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팬츠가 약간 타이트해 보이는데 66 입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 착용했고요. 미디움 오시면은 4cm 정도 여유 있게 착용 가능하십니다. 저는 평상시에 27cm 정도 입는 골반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스몰을 착용했고 4cm 정도 더 여유가 있는 미디움 사이즈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켓을 잠그셨을 때 골반이나 힙 부분을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려주면서 그런 이제 요 하체에 이제 좀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 걱정 없이 착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축성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딱 입으셨을 때 그냥 핏 자체가 정핏이다 보니까 스몰이나 미디움 중에 선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아예 여유감이 없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여유감이 있지만 이렇게 일자핏으로 떨어진다는 것. 제가 이렇게 앉거나 했을 때 캥기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무릎 올리거나 했었을 때도 전혀 그렇진 않다라는 것. 와 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네, 이렇게 팬츠를 블랙 네. 지금 약간 부츠컷 라인으로 지금 입었는데 맵시가 또 다르죠? 그렇죠. 정말 이 옷을 입자마자 런웨이에 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스타일리시한 수트는 딘트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수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배색이 컬러가 이렇게 잘 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게 진짜 이런 옷은 내가 본 적이 네. 없는데 뭐야 하고 봤는데 딘트메이드더라고요. 네. 딘트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정말 본 적이 유니크한 없으실 거예요. 정말 소장하고 싶은 아이로 좀 추천을 드리고 네. 우리가 얘는 이렇게 세트로 입고 이렇게 나가시면 그냥 정말 좀 세련되게 수트 잘 차려입고 나왔다라는 느낌으로 출근룩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네. 이렇게 그냥 팬츠만 다른 걸로 해주시고 자켓 하나로만 포인트를 주시면 우리가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진짜 우리 한껏 꾸며서 만나자 했는데 맞아요. 나는 출근했다 가야 돼서
퇴근하면서 화장실에서 네. 옷 갈아입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맞아요. 이거 그대로 입고 나가도 얘가 출근로 그대로 왔네 느낌이 아니라 오늘 만나려고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신경 써서 입고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